기성용 선수가 투입된 가운데 진영이 바뀌어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성용 왼쪽에서 직접 끌고 들어가면서 주변에 부분 전술로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던 서울입니다.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우스타보 조에 기성용 김진. 지금은 기성용 선수가 왼쪽 터치라인 쪽에 있습니다. 뒷공간 쪽 한 번에 패스를 넘겨봤습니다만 가장 아래까지 내려와서 천천히 볼을 잡고 어쨌든 빨리 털어내버리고 이제 동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걱정스러운 표정이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참 이 마음 놓고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서울이 이런 상황을 어떤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용, 김진영, 기성용 스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맞으면서 끝. 기성용, 송민규 손에 맞았다라고 어필을 해보는데요. 그대로 경기는 진행. 공격 템포가 빨라져야 되는데. 네, 자, 일단 잘 열었어요. 아, 왼쪽으로 자 살려내. 전만전이면은 잡았을 거라면서 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만 잡지 못했고요. 자, 기성용이 잡고 다시 한번 이번에 좀 살짝 서울입니다. 아, 이쪽으로 싸우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엔 우스타브의 반칙. 그 선수의 장점이에요. 네. 네, 전방부터 저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일단 뭐 파울이었지만은 기성용 선수의 어떤 흐름을 끊는 그런 수비를 펼쳤듯 그대로 양한민에게 때렸습니다. 양한민 따내는 서리고 기성용 그걸 일단 막 그대로 다 살아있고요. 기성용 서울 입장에서는 크로스가 하지 않습니다. 송민규가 잡기 직전에 날아서 볼을 가로채는 자 백킹을 뺐습니다. 기성용 골키! 슈퍼타임 청범근 기성용을 절망시킵니다. 아, 지금 골대 맞은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네, 이게 골대인가요? 손목은 손에 맞고 골대를 강행해가지고요. 자, 패스 워낙 좋았고 그리고 왼발 아 그대로 네. 골대네요. 자, 슈팅 정말 강했거든요. 네. 아, 오른팔이 쭉 뻗어져 나와서 오른팔을 맞고 나가는 듯도 보였는데 골대를 쳤어요. 네, 조용욱이 한번, 기성용이 한번 다시 한번 기성용 측면으로 벌리면서 자,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아직까지 공격 기회는 이어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중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네요.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경기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마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호세비치 왼쪽으로 기성용이 잡습니다. 기성용. 자, 기성용이 오른발을 올렸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북이 원정에서 서울의 1-0 승리를 거두면서 원정에서 9연